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다섯 가지 노하우. 첫째,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다. 아무리 무딘 사람도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인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만일 상대에게 겉으로만 친한 척, 친절한 척 대하면 금세 들통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자신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사람을 누가 따르고 싶겠는가? 셋째, 공통점을 찾는다. 누구할 것 없이 고향이나 취미, 직업 등 자신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법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치는 속성이 강해서 유사성을 찾으면 보다 쉽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각자 얼굴 생김이 다르듯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 생각만으로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 자칫 오해가 생기기 쉽다. 오해는 갈등을 낳고 갈등은 인간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칭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진정한 마음이 담긴 칭찬을 해주면 누구나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